오늘 아침에는 연휴가 돼가지고 관광객이 2부 예배 거의 100명 이상 모였어요. 지난주 굉장히 썰렁했는데 관광객이 안 오셔서. 왜냐면 관광객을 위한 예배. 아무튼 감사한 일이고요. 사람들이 저에게 가끔 이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새로 태어나면 목사 할 겁니까? 그때 저는 대답하는 것이 있습니다. 난 목사 할 거다. 왜? 이 목사 일, 사역이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취한 이 사역이 너무나 짐이 난다. 그래서 또할 건데 아쉬운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또 준비된 목사가 될 뿐이다. 그리고 제 인생에 또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애들 어렸을 때좀더 함께 못했던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아이들을 놀지 못하고 놀아주지 못하고 제가 이 목회 사역에 너무 열심히 하나 딱 집중해서 모든 것을 목회에 걸었기 때문에 아이들 양육하는 데참 아쉬움이 있다. 새로 양육한다면 잘할 것 같아. 애기 잘 키울 것 같다니까요. 예.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드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감사가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한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잘 키웠습니다. 아주 훌륭한 인물로 만들었어요. 한나는 자녀 양육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존경스러운 것은 그가 기도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지 그가 존경스러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잘 양육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녀를 잘 키운 부모님들을 보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들? 좀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자녀를 잘 양육한 사람들 보게 되면 그 앞에 머리를 좀 숙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만 80세가 되신 원로 장로님, 운능도 장로님, 아들을 잘 키운 것 같아요. 한 분은 목사, 한 분은 이제 제주 도의사 입후반 원희룡 의원. 상당한 실력, 이 시골에서 대한민국 1등 공부, 사시, 응? 사실 1등. 서울에 가서, 응? 제주 촌사람이 삼선을 굳게 한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원능도 장로님 앞에 존경하고 큰 소리 가끔 치긴 하지만 못 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잘 키워야 돼요. 그게 뭐냐면 기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청지기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잘 키우는 것,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적은 것이지만 잘 키우면 하는 게 영광이 돼요. 몇주 전에 우리 종문관광단지에 이랜드가 지은 컨센테이지나 호텔에서 3박 4일 동안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동훈 목사님, 홍정일 목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했는데 이 기업이 제일 처음 이화여대 앞에 보세 신발 가게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작은 그 가게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 인정받는 기업으로 자란 거예요. 오늘 우리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자녀 잘 키우면은 이렇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요, 나무를 키우는 것 같아요. 나무를 양육하는 거다. 비슷합니다. 나무를 잘 키우려면 나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나무를 잘 키우는 나무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무를 잘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꽃이 피게 되면 잘 양육한 그 농부는 꽃을 먹는 거예요. 나무를 잘 양육하면 열매를 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되면 꽃을 먹게 되고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루어 주신 자녀들이 기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잘 키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가정에도 복이 됐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행복해지는 통로가 됐던 것이죠. 난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기업으로 알고 복되게 맡겨진 그 기업들을 키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아이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향한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자녀 양육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맡기신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를 잘 키워서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자녀 훌륭하게 키우는 것은 열정만 가지고 안 됩니다. 사랑만 가지고 안 돼요. 너무 사랑한답시고 애들 숨 못 쉬게 만들잖아요. 공부하라 공부하라 하면서. 저는 감사한 것은 저희 부모가 한 번도 공부하라 말을 안 했습니다. 밤에 공부할까 했는데 공부하지 말고 자라. 빨리 불을 꺼라. 그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부는 잘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집착하면 여러분들 아이들 숨이 막히는 것이고 그 아이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지나친 집착은 아이들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려면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자, 앞을 보세요. 자녀 양육 만만치 않아요. 자녀 양육 쉽습니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아기를 태어날 때 피가 흘린다. 그러나 양육을 하는 것은 피를 말린다. 그만큼 힘들다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 애들이 좀 떠들어서 저도 집중이 안 됩니다만은 제가 참을게요. 괜찮아요. 여러분도 참으시고 설교를 제가 간단하게 할 테니까 그래도 할 말은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자녀 양육의 원리를 잘 배워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늦지 않았어요. 지금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훌륭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연장과 같다. 연장. 목수의 연장 말입니다. 우리 교회 소재식 장로님, 우리 교회 관리팀장인데 사무실에 마루를 놓고 기도실에 마루를 놓고 페인트질 다 녹슨 것들을 닦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중요한 것은 연장이 있더라고 그분에게. 그 직업이 아니면서도 모든 연장을 가져가지고 교회를 정말 섬기는 그 모습이 나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 장로님 연장이 이렇게 많았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연장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 탁월한 목수는 날마다 연장을 점검합니다. 연장을 다듬습니다. 연장을 닦습니다. 연장을 끼워놓습니다. 나는 한날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자녀 양육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몇 가지 나눠보길 원합니다. 1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세요. 자녀 양육의 우선순위, 여러분 가슴속에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성실하게 노력한 결과가 아닙니다. 가장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자녀가 그렇게 잘 키워집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지금 한국 어머니들, 아버지들, 자녀 양육에 최선을 다합니다. 지금 최선 안 하는 아버지, 어머니들은 아주 못된 사람들이고요.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이제 손녀딸이 있잖아요. 미국에 살고 있는데 이제 4살 됐는지 모르겠어요. 만 3살. 이번 주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빠, 우리 은서가 이제 유치원에 가는데 기도해 주세요. 전화 기도하자 그랬더니 아빠가 기도도 애가 기도 받겠습니까? 다 도망가 버리지 아이가. 그죠? 그러니까 집에서 기도해 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카톡을 문자를 지금 배웠거든요. 카톡을. 네. 카톡을 썼는데 다른 애에게 다 빼고 하나님 이 아기에게 우리 손녀 은서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자녀 양육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은혜 부어져. 인간의 힘이란 한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아이를 언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모든 양육의 원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나는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안다는 이야기는 머리로 지식으로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 경험하면서 알았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여인입니다. 아들을 못 낳을 때, 생산이 불가능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준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0절 2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시작. 이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 점점 자랐을 때 하나님의 은총을 입혀서 자라났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유년 시절에 보게 되면 아이가 강화해지며 저희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더라. 사무엘도 예수도 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때문에 자라났던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겸손히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왕이 됐을 때에 그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죽기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이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높아지는 것도 불을 가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을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들에게 우리 딸들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성경적인 자녀 양육의 원리를 가르쳐야 된다. 첫 번째는 자녀의 양육은 은혜로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잘하게 한다.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물을 줘야 된다. 심어야 된다.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하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심고 물 주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가능한 이 이야기는 일찍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선물로 준 그 사무엘 아이를 양육했습니다. 일찍부터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죠. 그 아들을 하는 게 맡겨버렸어요. 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 스스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한나는 젖뜰 때까지 직접 자기 양육했잖아요. 3살에서 5살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가치관이 형성되고 인격이 형성되는 것이죠. 성경 일찍부터 행할 것 아이들이 가르치라. 잠언 22장 6절 다시 한번 보면은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마땅히 행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는 거죠. 세상의 잔꾀를 배워주지 말고 세상의 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던지고 살아가라. 지혜는요 질문하는 능력입니다. 질문하면서 해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지혜는 호기심입니다. 호기심을 갖는 능력이죠. 거기에서 창의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살아가는 기술인 것이죠.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지혜는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흐름을 아는 거예요. 제가 지금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예배가 좀 길어졌잖아요. 시간이. 흐름을 알고 설교를 짧게 해야 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계속 원곡 있다고 다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 통찰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전체를 보고 읽을 줄 아는 사람, 미리 준비하는 사람, 그런 면에서 일찍 눈을, 성경적인 양육의 눈을 먼저 떠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따라하십시오. 영성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자녀 양육에서 중요한 것은 영성 개발입니다. 영성 개발이라는 것은 신앙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세상에 자 똑같이 가르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가치 있는 사람들은 세상과는 차별되게 아이들에게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 개발이라는 것이죠. 한나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탁월했습니다. 신앙교육은 어머니가 중요합니다. 여기 어머니들 애 키우는 거 너무 힘들죠. 나라에서 자꾸 애 나라 그러는데 꼬시는데 사실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양육하는 게. 모든 애 키우는 데다 세월을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도 두 명은 낳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너무 하나님 모르면 성경 모르면 가르쳐줄 게 없어요. 나중에 무시당합니다. 이거는 거룩한 공간인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성경 보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 부모님들을 아이들도 존중한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영성을 개발해 주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 여러분
교회 학교만 맡기지 마세요. 아동부의 교회 예배 몇 시간 드립니까? 11시에 모이면 12시면 다 끝나지 않겠어? 1시간 이상 교회가 그들을 양육하지 않습니다. 오늘 양육의 책임을 학교도 맡기지 말고 교회도 맡기지 말고 어머니들이 중요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멘도 잘 안 하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존귀 여겨주십니다. 사무엘 어린 시절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을 보면 보세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서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그 여호와께 경배했다. 11절에도 보면 오늘 같이 봅시다. 엘가는 라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느니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임재 안에 서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성장했어요. 그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의 눈길을 경험하면서 말씀을 존귀 여기는 것을 경험하면서 말씀을 청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도 있잖아요. 설교를 20분 이상은 못 듣는 분들 있잖아요. 중문교 성도들은 40분 들을 수 있는 영성이 있어요. 다른 교육은 아멘하지 마시고 설교를 오래 들을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니까요. 영성이 없는 사람은 설교가 지루해요. 예배가 지루해요. 예배가 지옥이 돼가요. 그러나 영성 있는 사람들은 예배가 너무 좋은 거 있죠. 할렐루야. 난 다 영성이 개발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무엘 어린 시절 하나님을 몰랐어요. 어린 시절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몰랐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자라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엘리시장에게 하나님 듣는 모습, 음성 듣는 모습을 배웠죠.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버의 눈길을 알고 그 임재를 경험한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무엘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어요. 설교 듣는 것을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아멘 하면 어떨까요? 설교 시간에 흐트러지지 말고 집중해서 듣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존귀하고 달게 먹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쓴다는 것이죠. 그에게 축복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무엘을 존귀하게 사용했다. 우리 자녀들이 가르쳐야 될 중요한 교육은 신앙 교육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겸손하게 경외하면 그들의 앞길은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존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를 창대케 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격 개발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무엘의 인격은 탁월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을 소중히 보십니다. 하나님은 충실한 인물을 찾으십니다. 정말 이 사람 믿을만하다. 이 사람 진실하다. 그런 인물들. 하나님의 존귀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 인격인 것입니다. 부모로서 사람들의 인격 개발을 도와야 되는데 가치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뭐가 소중한 것인지, 뭐가 귀한 것인지 이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오늘 주님의 날이잖아요. 아이들 다 교회 가는 것이 소중한 걸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걸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학교 밖길도 중요하지만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이 가치를 가르쳐 줘야 되죠. 부모님들이 세상 가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치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치란 어떤 의미에서 신앙의 결단입니다. 결심입니다. 끈기입니다. 그리고 아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이웃들과 동참하게 하는 것. 이것도 가치입니다. 이것이 말씀 교육인 것입니다. 제주에 복음을 가져다 준 이기풍 선교사님 따님 김사례 권사, 그가 자기 어머니로부터, 소위 말하는 이기풍 목사님 사모님으로부터 늘 들었던 이야기를 기도문으로 적어서 그 센터에 가면 하나씩 주는데 다 주진 않습니다. 관리하는 분이 알기 때문에 저기 줬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기도한 것처럼 똑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아이들에게 딸에게 한 이야기가
교회 가면 맨 앞에 앉아라. 절대 선생님을 대적하지 마라. 목사님을 대적하지 마라. 주일 꼭 교회 가라. 선생님, 목사님을 존귀히 여겨라. 그렇게 가르쳤대요. 그 기둥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치를 개발하는 거, 인격을 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설교 안 해도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 예, 예. 아멘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 실력 개발을 도와줘라. 여러분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제사장, 사사, 선지자 세 가지 역할을 다 했어요.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요, 실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기는 목사도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요, 실력 없어, 말씀의 실력 없으면 설교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때로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실력 개발을 도와줘야 된다. 인격과 함께 실력을 갖춰야 된다. 지성 개발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들에게 독서하게 하고 책 읽게 만들면서 집중력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우리 조카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출석했던 권음한 오영란 권사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12년 만에 낳은 아들인데 지금 미국 가 있거든요. 어저께 우리 쌍둥이 목사, 오병희 목사로부터 문자를 받았는데 제일 좋은 학교. 이미 캘리포니아는 거기서 1등이야. 그래서 모든 것이 거저 공부할 수 있는 생활비가 주는, 그래서 9월 달에 들어가게 됐다. 어렸을 때였잖아요. 책을 많이, 한국에 있을 때 책 독서 받는 거야. 계속 독서하니까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책 읽고 실력 개발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했지만은 사랑과의 관계도 잘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장 26절을 보세요. 같이 봅시다. 시작. 이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의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호와께도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마찬가지죠. 예수는 그 지하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이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께만 한다 없이고 안 돼요. 사람도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균형 잡힌 사무엘. 관계 가운데 제일 한 가지만 소개하면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면 관계가 잘 돼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데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욕심쟁이로 만들지 말고 좀 주는 거 아이들 나눠주라고 그러고 좀 학교 소풍 갈 때 좀 많이 사서 보내세요. 젊은 엄마들 인색해가지고. 다는 아니겠지만 30대가 얼마나 인색합니까? 그래도 황금 꼬박꼬박 내는 거 보면 참 기특해. 야, 이 사람은 이거 얼마, 이거 콩나물 몇 달 살 건데, 11줄 딱 떼서 넣는 거 보면 참 나는 그분 분들 존중이 여겨요. 아이들이 그런 걸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가 거의 끝나갑니다. 긴 설교인데.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축복 기도를 통해서 긍정적인 사상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자존감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니. 난 너 때문에 행복하다. 난 너 때문에 기쁘다. 이런 자존감을 애들을 무시하지 말고 난 너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다. 아이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자존감을 세워주는 거예요. 저는 자존감이 너무 강해서 문제라. 어렸을 때부터 있잖아요.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지. 주일날 9시에도 가고 어린이집 오후 예배도 가고 수요일도 예배하러 가고 크리스마스 때 뭐 성극한다고 매일 다니고 이게 너무너무 재미난 거야. 가면 선생님들이 계속 잘생겼다고. 여러분 몰랐죠? 계속 꼬집으면서 칭찬하니까 오, 갈만하다. 그잖아요. 자존감이 너무 강해가지고 가끔은 잘난 척도 하잖아. 여러분 사랑을 많이 해줘야 돼.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세요. 예수님이 자존감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아요? 딱 세례받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믿어지 형제 나타나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두 번째 소리가 뭐예요? 난 너 때문에 기쁘다. 하나님. 그게 예수님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거였어요. 아이들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난 너 때문에 기쁘다.
오늘도 유아세례 받고 와서 못 알아듣긴 애들 너무 행복하다. 자꾸 말해줘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자존감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축복기도를 해주세요. 축복기도를 통해서 긍정적인 자상을 심어주세요.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에 반복해서 아이들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 말씀 부르게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 애들하고 싸움 안 하게 도와주세요. 그런 거 기도입니까? 대표 기도하는 분도 장부하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긍정적인 말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도와주시고 이 아이가 이게 자라서 이 나라의 일꾼이게 도와주시고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고 재주를 바뀌는 영향을 일으키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아. 긍정적인 자상을 장점을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야, 너 웃는 보기만 해도 이게 웃는 모습이 그렇게 이쁘냐? 아니, 계속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을 감사하고 제 은사를 개발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너는 이 나라의 대통령들 말 하지 마세요. 힘들어 대통령. 지금 박근혜도 얼마나 힘들어. 자꾸 대통령들 말 하지 마세요. YS는 중학교 1학년 때 대통령에게 써붙였다는데 아무튼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들 뭘 하든지 그런 긍정적인 자아상을 심어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현재의 모습이 아닙니다. 앞으로 될 아이들을 꿈꾸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기대감이 있잖아요. 너는 이 나라에 뭐가 될 것이다. 그 꿈대로 기도를 해주세요. 그냥 지금 아주 미약하게 보이지만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는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 너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바울처럼 이 나라의 유명한 정치가 모세처럼 다윗처럼 위대한 왕으로서 통치하게 될 것이다.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말입니다. 꿈 많은 소년 요셉처럼 너는 될 것이다. 장차 그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보물을 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부모의 축복된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설교는 곧 끝납니다. 헌신의 모범을 통해서 헌신을 가르치세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희생하면 다 존경받는 거예요. 헌신하면 존경받는 거예요. 한나는요 헌신의 모범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헌신은 그토록 사랑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만큼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헌신은 뜻을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하는 겁니다. 무속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거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가치는 희생을 감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무엘 어머니 헌신을 통해서 위대하게 한 나라의 모든 일을 감당하는 선지자, 제사장, 예언자가 됐지 않습니까? 자, 정리합니다. 영성 개발, 인격 개발, 실력 개발. 이 모든 것이 헌신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수고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이들 너무 과잉보호하지 마세요. 한나가 자녀를 사랑했지만은 집착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의 소유물을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걸 알았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은 아들이 된 것입니다. 한나는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지혜로 양육했습니다. 지혜의 병적이 아닌데 사랑은 집착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특성은 개발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자녀 교육의 원리들, 배운 교훈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삶 속에 적용해서 축복된 세계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